벙커원 특강. 안녕하세요. 네, 벙커가 이사를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가 사실 터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동네가 좀 불안하지 않아요? 그 대학로가 훨씬 좋았죠. 여긴 굉장히 불안한 데라서 곧 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무슨 클럽 같다 느낌, 그렇죠? 네, 클럽 아시죠, 클럽.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저 제자 따라서 한번 강남의 클럽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막 저 위에서 춤추고 막 클럽인데요 분위기가. 예, 그 일단은 간에 그 비상경복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원래 왜 썼냐 하면은 그 왜 이때 맞춰냈냐 하면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는데 총선에 개입이 별로 안 돼요. 막 뭐 저 어쨌든 12월 위안부 문제 이슈 딱 있고 나서부터는 TV를 안 봤어요. 그 하나도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철학 대 철학 책 있죠, 두꺼운 책. 그걸 지금 개정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이 그때 1000페이지였는데 지금은 1800페이지가 될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서 어제는 이제 불교 파트 화엄 파트를 끝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온 거죠, 뭐. 그 정신이라고 거기 제가 감사의 표시를 썼었던 편집자 있는데 제가 남동생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자 편집자예요. 네, 그리고 너무 편한데 이 친구가 제 초고를 가지고서 명절 때 여자들이 가야 되잖아요. 친정이니 처가니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되게 그런 애들이 그 공부 못하는 애들 있죠. 꼭 여행 가면은 그 교재 들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그걸. 얘도 또 들고 갔나 봐, 급해서. 그랬더니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딱 보더니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선생님 괜찮겠니? 이래서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커멘트를 했대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그거 듣고 좀 당혹스럽죠. 사람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사람이 망가지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쫄아요. 무서워. 선생도 무섭고 권력도 무섭고 무서워요. 그 다음에 그 단계까지 있어도 괜찮아. 쫀 상태를 오래 못 견뎌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 내면을 권력자에 맞춰버려요. 보수화돼버려요. 그러니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쫄아. 쫀 상태가 한참 지속되면 보수화가 돼버려요. 아주 쉬워요, 그 공식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보수 정부가 지금 그렇죠?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돼가죠. 돼가는 사이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쫄아 있는 거예요. 쫄아 있다 보면 한참 지나면 지금 보수화가 되는 거죠, 많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런 평가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듣다 보면 좀 당혹스럽죠. 사실 일부분의 내용들은 되게 언론에서 다 그 썼었던 거고. 그 비상경보기를 썼을 때 제가 뭐 했냐면 여기 벙커에서 다 상담을 했었던 때예요, 사실. 그때 제가 세 가지를 했는데 칼럼을 쓰고 여기서 벙커에서 다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무문관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그 책을 쓰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또 화두를 하나씩 풀었던 식을 세 가지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상담이 책이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그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우리 영화평론가 이상용 선생님한테 휘말려가지고 한 2년을 영화를 졸라게 많이 봤어요, 그냥. 밀렸던 거. 밀리면 안 돼요, 사람은 어쨌든. 지금은 영화를 아주 싫어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좋게 예술 영화들이에요, 대개가. 좋게 한 2-300편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 지금 화가 나.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영화 토크하라고 나오라고 그럴 때 항상 얘기하죠. 영화 끊었다고 이제. 그래서 그걸 마무리를 하고 비상경보기를 이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예, 마무리를 해서 이제 냈는데
테마를 이렇게 네 가지로 잡았지만 그 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우리 삶까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큰 얘기서부터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가는 게 우리 4주를 정한 거고, 비상경복이라는 책의 뭐 홍보 목적이다. 동력은 홍보 목적이고 벙커 입장에서는 여기가 옮겨왔기 때문에 또 뭔가를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일타쌍피다.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했고, 또 원래 일정, 정치 일정에 따르면 총선 때 조금 이제 어떤 영향력들,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좋은 방향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상황이 뭐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를 할까? 그 편집자를 만나면서 이런 날이 되면 출판사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맛있는 걸 사줘요. 뭐 왜 사주겠어요? 원래 소 같은 경우를 제사했을 땐 맛있는 콩들을 먹여가지고 잡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라는 건데, 떠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 어제는 자꾸 불교에 대해서 화엄불교 가지고 글을 쓰고 온 사람이라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 아, 자,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한 시간 텀으로, 벙커에서 했던 것처럼 강의는 이제 한 시간 텀으로 이렇게 끊어서 갈 거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드셔야 되고, 뭐 아시죠 이게 메커니즘? 이 벙커의 매상은 대개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음료수에 있어요. 음료수 계속 먹어야 돼. 계속 여기가 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덥다라는 느낌 들죠? 이유가 있어요. 막 더워야 돼. 그래서 갈증이 나야 돼. 갈증이 이렇게 바꿔서 먹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훌륭하네. 그쵸?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준비한 거. 여기 그것도 파나요 이제? 그 햄버거? 아직은 론칭을 안 했어요? 그 옛날에 저는 막 햄버거 팔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영업을 하는 데고. 어쨌든 그래서 일단 한 시간을 먼저 어떤 강의를 하나 하고, 또 남은 게 생길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실 거 있죠? 그 메모지 같은 거에다가 뭐 나중에 요원들이 여기다가 무슨 항아리 같은 거나 저 박스 있다. 그 박스 한번 보실래요? 흰 거?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 놓으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한 반 정도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한지를 잘 몰라요. 저는 사실은 때때로 이렇게 다상담 때도 그렇지만 저런 거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하지? 죽이고 싶은데 씨발 막 이런 느낌이 들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래도 철학자라 애정을 가지고 대답은 해주는데, 저기 올라가서 담배 피워요. 씨발 내가 유치원 선생이냐? 그걸 나보고 어쩌가라고. 얘를 그쵸? 내가 뭐 이혼 담당 변호사도 아니고 뭐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여기에서 넣으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올라가서 또 욕은 해요. 뭐 이따 이 질문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다가 하세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오늘 테마랑은 상관없어요. 치사한 나라죠. 오늘이 테마가 졸라게 치사한 나라라고요. 우리 사회가. 오늘도 또 봤더니 뭐 공천한데 씨발 우리가 뽑은 새끼가 누가 있냐고. 그 새끼들 중에서 민주주의는 붕괴된 지 오래예요. 우리 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책마다 강조하잖아요. 유신헌법의 핵심적인 강령이 뭐예요? 예? 유신헌법의 핵심은요, 책을 하나도 안 봤어요. 책도 안 사. 이제는 다상담 가지고 온 거 봐요. 다상담 사인 받으려고. 뭐야 이게. 어쨌든 유신헌법은 뭐냐면 국민의 주권은 대표자나 선거를 통해서만 간철한다라고 돼 있어요. 유신헌법이 대표자나 선거를 통해서만.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냐고요. 4년 5년 동안 있죠. 투표가 끝나면은 그 사람을 못 내려요 우리는.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은 대의민주주의를 이렇게 비판을 해요. 독재자를 뽑을 수도 있는 권리라고. 리콜을 못한단 말이에요. 리콜을 시위를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민주주의는 우리가 시위를 해야 되는데. 똑같잖아. 대표자는 이번에 또 뽑을 거라고. 자, 어떡할 거야? 누굴 뽑을 거야? 또 뽑은 다음에 그들을 못 내린다고 우리는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린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이 입장은 전 일관적 입장이에요. 대표자를 항상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죠? 5년 뒤에 내릴 거 기다려?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5년 동안 없어지는 거지.
온갖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요. 테러법까지 통과한 것까지, 집시법까지. 하위 법률들이 헌법을 지배해요. 유신헌법은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대의민주제예요. 입법 독재를 한다고. 어느 법이 여러분들이랑 관련이 있어요? 다.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테러방지법의 핵심이 도청일 텐데. 여러분들은 좋겠다. 유명하지 않아서.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스타들은 이제 마구 도청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보니 스펠이 보니까 영어 노래를 막 부르는데 I도 들어가고 S도 들어가니 IS의 소지가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지금. 이걸 입법 독재라고 불러요. 헌법에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뭐가 나오냐고. 뭐가 나와요? 뭐가? 그 새끼들이 몇몇 공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거를 할 거야. 오답인지 뻔한데 찍으래 씨발.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리콜을 못한다고. 책에서도 제가 그래서 가감하게 주장했어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가급적 줄이자. 6개월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6개월이면 괜찮잖아. 뽑아서 그냥 또 투표하면 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어떨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사느냐 이 문제가 비상경보기의 핵심에 있어요. 지금 투표하자, 차선을 선택하자. 뭔 개소리예요, 개소리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민주주의는 끝나거든요. 이해되시죠? 누가 이렇게 치사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우리가 만든 거잖아. 4.19 혁명도 있었고 6월 달에 혁명도 있었어요. 80년에 저 멀리는 동학혁명도 있었다고. 그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무서워해요? 그네 언니가? 김문성이가? 안철수가 우리를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우린 병신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고. 하위 법률로요, 건방지게 헌법 전문에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다고. 알량한 도로교통법으로. 이게 무슨 나라예요? 집시법 바뀌었잖아요. 대통령 주변이나 국회의원 공간에서 시위 못한대. 개새끼들 아니에요 이게? 성골 진골이 있나요? 조선조시대 때는 어떠냐면 백정은 한양 안에 못 들어왔다고. 들어오면 돌에 맞아 쳐 죽어요. 밤에만 들어와야 돼. 어디 가서 시위를 못한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지금. 이걸 누가 통과시켰는데? 여당이 야당들이다. 집시법의 강화된 형태는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얼마나 치사해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지지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지자 사이에 누가 있다고. 투표를 다 하지 말자. 그냥 깔끔하게 투표율을 5% 운동을 하는 게 나아. 1% 2% 계속 줄어서 씨발 알아서들 해라. 별 차이 있을 것 같아요? 나라가 마비될 것 같아요? 알잖아요. 마비되지 않아요. 그대로 돌아가. 비상경보기를 썼을 때 정치의식은 거기에 있어요. 비상경보기를 한참 썼을 때 제가 갔던 게 공주. 공주 아시죠? 공주는 가봐야 돼요. 백제의 도시잖아, 그렇죠? 공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금치라는 아주 황량한 곳이 있어요. 동학 농민형쟁 농민 그때 운동 때 혁명 때 거기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냥 지금도 가도 사람 많이 죽은 거는 아주 이상 묘하게 느낌 싸하다. 혹시 여름에 더우면 공동묘지 가보면 그 느낌이 뭔지 알아? 아주 시원한 묘한 느낌이 들어요. 거기 공동묘지 좋다? 공동묘지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나무도 잘 안 자라요. 네, 아우라가 뼈 많은 곳에는 나무가 잘 안 자랐다. 어쨌든 우금치도 그래요. 무시무시하다. 비상경보기 있을 때 가봤다고.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에요. 100여 년 전 조상들. 이런 외침이죠. 인내천 내가 하늘이다. 내가 하늘이에요. 하늘이 굽신거리는 거 봤어? 옛날에는 왕만 하늘이었다고 그랬다고. 내가 하늘이야. 내가 하늘인 걸 알았어. 내가 하늘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삶에. 누가 나한테 명령을 내릴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없애는 방법 죽여야지 되지. 완전히 분리했는데도 계속 넘어왔다고요. 우금치를. 상대는 누구냐 하면 일본군 주력부대.
1, 2차 세계대전 그쵸? 그때 비슷한 무력과 기관총을 가지고 있던 일본군, 그 다음에 그 일본군의 시다바리를 하고 있던 조선 강군들이에요. 그 시다바리를 들었던 조선 강군의 수장이 일기를 썼다고. 조선조 선비들은 부지런해요. 매일 일기를 써. 그 일기가 남아있어. 요진즉슨 이거야.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달려드는 저들은 누구인가? 악기다 그랬어요. 악기. 악마 같았다. 그들 눈에는 악마로 보여. 이렇게 우리가 졸라게 센데 죽는 것밖에 없는데 왜 여기로 기어 올라오지? 왜요? 한 번 주인이고 한 번 자유를 얻었던 사람을 어떻게 자유를 뺏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동학혁명을 지도했었던 많은 위에 있는 사람들, 양반 계급들도 있고 이랬겠죠. 그 인간들이요. 배신만 안 때렸으면 그날 다 죽었을 거야. 에? 후퇴 안 했으면. 이게 100여 년 전 우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주에 예? 집강소라든가 이런 자치단체를 만들었던 게 우리 동학군이라고. 신분도 철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갑질? 뭐 이런 것들 못해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와인은 됐지만. 그 옛날의 우금치와 지금 비슷하다. 이 추운 날은.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더 못하지. 깨알같이 쪼개져가지고. 씨발씨발이나 하고. 왜 여기 왜 모였어요 다들. 복음 들으려고 온 거잖아. 복음. 똑같아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 고마워요 와주셔서. 어쨌든. 요 우에 갔더니 오늘 처음 왔거든요. 여기 벙커 사무실에 여기 아마 그 뭐야 코스 중에 어떤 강연 코스 중에 칵테일 코스가 있어요 여기. 여기 아마 칵테일도 하고 여기 벙커는 닥치는 대로 다 해요. 뭐 옛날에 보니까 꽃꽂이도 하더라. 물론 뭐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랬죠. 야 어떻게 벙커라는 곳에서 그래도 이 벙커라는 곳에는 자유로운 사람, 인문주의자, 민주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꽃꽂이를 하고 있냐 이게 뭐냐 했더니 뭐 여기 요원들은 또 변명을 하더라고. 꽃을 하나씩 꽂으면서 민주, 자유 뭐 이렇게 꽂는다는. 그 위에 올라갔더니 칵테일도 또 하나 봐요. 칵테일 타는 거 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리 있죠. 발리를 한 잔 먹고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흥분했어요. 어제 불교가지 글 쓰다가 갑자기 욕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네, 잘들 지내셨죠? 예. 네. 예? 네? 잘들 지내셨죠? 건강하죠? 예, 건강하게 지내셔야 돼요. 다들 강건하게. 그 강건함을 비굴한 데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이고 불교로 따지면 꽃 같은 사람들, 꽃 같은 거. 자기 색깔을 내면서 피는 꽃들. 아주 강한 꽃들이라고요. 그거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대학 다녔죠? 대학 다니고 있지? 고등학생 있어요 혹시?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여기 벙커를 좀 오더라. 몇 학년? 23살 지금 군대 갔다 왔고? 군대도 심지어?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절대 동안이다. 일로 와봐. 이거 봐봐요. 이 친구를 봐요. 군대 갔다 온 이 친구를. 군대 갔다 와 보여? 됐어. 대학 다니고? 대학은 안 갈 거고? 지금 뭐해? 놀고 있어? 뭐하고? 그 복싱은 왜? 피아노는 또 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얘기를 할게요. 전 철학자잖아요. 저 김호준처럼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교육부 장관의 도장이 찍힌 박사학위증이 어딘가 있어요 집에. 쓸데가 없어서 그냥 있는데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썼었던 책들 중에서 슬픈 열대가 있어요. 인류학은 굉장히 왜 소중하냐면 안목이 좁은 사람한테 다른 삶도 가능하다. 자본주의 삶 말고 다른 삶도 충분히 가능하고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집에서 얼마나 개맛듯이 맞는지를 집에서 있으면 모르잖아. 저는 모든 집이 다 패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처음 잔 날 깜짝 놀랐어. 안 때리는 집도 있구나. 그날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가. 저희 집은요 옛날에 어땠냐면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런 그 유리 그릇 있지, 유리 그릇. 유리 그릇에서 깨잖아. 저희 어머님은 피났어요 제 손에. 이 유리 그릇이 더 중요한 거야. 씨발 또 사야 된다 저 새끼 때문에. 뭔지 알죠? 저는 상처가 나면 숨겼고 혼자 고쳤어요. 혼자 고쳐야 된다. 안 그러면 난 죽는다 피나면. 근데 그 집에 가서 놀다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놀다가 화채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 이렇게 유리 볼에 담겨서 수박이랑 막 해서 요구르트 부은 거 있잖아요. 요구르트라기보다 삼강사화라고 있었어 옛날에. 사화를 부은 걸 먹었어. 먹다가 장난치다가 그 집엔 또 침대가 있어. 침대.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침대? 뛰어놀았다고 막. 그러다가 화채 그릇이 깨졌어. 큰일 났지. 우리 집에서 깼던 작은 유리잔이 아니에요. 이 화채 그릇은. 보물 같았어요 나한테는. 깼어. 어머니가 들어오는 거야. 친구 어머니가. 어머니가 딱 들어오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야. 다친 데 없니? 이 씨발 다친 데 없네. 나는 거기서 며칠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물려주려고. 똑같다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자꾸 노출되면 다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외국에 여행을 가서 한 몇 달만 산 사람 알아요. 한국이 살기 더럽게 힘들구나를 안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행을 많이 가면 되는데 또 돈이 없어. 이런 악순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책이라고 책. 그러니까 슬픈 열대라는 책이 있어요. 구조주의 인류학자거든요. 레비스트로스. 101살을 사셨어 이분은. 인류학을 공부하면 장수를 한다라는 걸 스스로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이 양반 옛날에 글 썼을 때 자꾸 생물 용도로 확인하는 거야. 20세기 완전 초사람이에요. 2006년에 죽었으니까 1904년생인가 5년생인가 그래. 그러니까 책 쓸 때마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쓰면 책이 낡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매번 책 쓸 때마다 뒤져요. 위키피디아를 막 뒤져.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최근에 드디어 돌아가셨어. 2006년에. 그래서 요번에 저 여기저기 뭐예요. 비상경보계에도 2006년이라고 당당하게 박아놨어. 2006년. 슬픈 열대라는 책이 있죠.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80년대 안동에.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어느 곳이나 다 가시는 분이야. 그리고 거기서 성찰을 끌어내지. 당연히 끌어내다 보니 이 사람의 놀라운 결론.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나 그 사회가 그닥 진보하고 좋은 사회는 아닌 거야. 도처에 그게 있어요. 심심하시면 슬픈 열대 같은 거 한번 읽어봐요. 후반부쯤이나 막 이런 거 보면 야만적인 사람? 에이 씨발 서양 사람들이 더 야만적이다. 병신들 같다. 우리가 야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무슨 억압이 있냐 저기에. 에? 누구 한 사람 무시하고 갑질한 사람이 누가 있냐. 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류학을 많이 보면 여행의 효과가 있다고. 철학하고 싶은, 철학적이고 싶어? 철학적이고 싶어요? 철학적이려면 여행만 많이 가면 돼. 여행만 많이 다. 많이 다니면 돼. 많이 다니면 돼. 이해되시죠?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라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종교도 안 믿어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아직도 촌스럽게. 다닌다고 합시다. 유일신 믿고 있지? 여행을 많이 다니면 딴 나라가 다 유일신을 각자만의 유일신을 믿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해요.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어. 씨발 이게 뭐야. 유일신이 왜 이렇게 많아. 여행을 많이 다니면 안목이 열리고요. 반성의 능력이 생긴다고. 철학이나 인문학을 책을 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이 안 돌아다니고 나를 반성할 수 있는 역량을 거기서 얻는 거야. 소설을 왜 보라고요? 아니 어떤 소설을 읽어야지. 사랑 소설을 읽어야지. 씨발 내가 지금 이렇게 개 맞듯이 내 남자친구가 나를 패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 안 그래요? 거꾸로 소설을 보니까 너무 졸라게 패.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그러면 남자친구가 달리 보이지 않아요? 우리 남자친구는 모살이다. 내가 그 잘못했으면 소설의 주인공에서 개 맞듯이 맞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온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오고 나서 여러분 삶이랑 멀리 떨어져야 돼. 그리고 여기 벙커를 나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반성이 돼야 된다고. 저 새끼 뭐지 씨발 졸라게 욕만 하고 뭐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욕을 안 하고 살지? 잃어버린 욕을 찾자. 나도 한때 한 욕했는데 뭐 이런 걸 찾아도 돼요. 뭔 상관이야. 우리는 그걸 판단하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인류학자의 책들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고. 이해되죠? 여행기를 많이 읽을 필요가 있는 거고 남의 작품들, 남의 사랑 얘기, 뭐 모든 얘기를 많이 읽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린 지혜로워지니까. 그거를 뭐
개념화하고 뭐 멋있어 보이게 하면 철학자 되는 거예요. 철학자. 이해되죠? 철학이 콜 뭐? 여행. 여행에 갈 돈이 없는 사람은 뭐 보면 돼? 책. 절대 책 보지 마세요.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책 보는 인간들이 있어. 왜냐하면 여행을 안 가봤기 때문에 내 식대로 해석한단 말이야, 책을. 이집트의 석양. 인수무무에서 본 석양과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모르지 전혀. 이해되죠? 1차는 여행이야. 1차는 여행. 남자 잘 알아요. 남자 잘 알아. 지금 몇 살이에요? 응. 33? 몇 명 사랑했어요, 남자를? 세고 있어요? 기억도 안 나? 가물가물해? 대충? 대충. 9명? 2명? 이 여자는 허당이에요, 허당. 두 곳 여행 간 다음에 여행에 대한 안목이 생기나? 최소한 한 20명은 사귀어야 21명째 만나면 딱 알지. 얘다. 얘 괜찮다. 이거 별거 없다고. 너 여자친구 없지? 그러니 그 욕망을 복싱. 그리고 또 갑자기 피아노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지.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복싱과 피아노를 그만두는지 알아? 여자친구 만나면 그만둬. 어쨌든지 간에 여행을 많이 가야 돼요. 매사에. 이해되죠? 여행이다. 여행. 엄청나게 강렬하게 여행을 많이 다녀야 돼요. 우리는 특히나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 어쨌든 레비 스트로스가 슬픈 열대라는 책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철학자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야 있어 보인다고. 특히나 저분처럼 노트를 꺼내서 펜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을 게 있어야 돼.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 슬픈 열대. 그 책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문자가 탄생했었을 때 국가가 탄생했고 계급이 탄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 구절에 한참 읽다가 우리나라 번역본이 한 개 사이즈 나왔는데 그 책이 졸라 두꺼워요. 한 400페이지 돼. 지치면 안 돼요. 지치면 안 돼요. 한 400페이지인데 한 그중에 한 5분의 4 대목 되면 그게 나왔는데 요진즉슨 이런 거야. 자 쉽게 얘기할게요. 문자가 탄생하면 국가가 탄생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대학 다녔고 배울 만큼 배웠고 아니면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러잖아. 이거와 지금 관련된 문제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남루한지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다 대학 가려고 그러잖아. 너 대학 안 간 거 스트레스 받치지? 스트레스 받쳐? 대학 안 간 거. 안 받쳐? 여자를 안 만나서 그래요. 지금 대학 다 졸업했어요? 그치 그치. 대학 졸업했죠? 대학 왜 갔어요? 왜? 아유 그 얘기 하지 말자. 아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문자 이퀄 국가 탄생. 문자 이퀄 계급 탄생이야. 아 이게 무슨 소리지? 굉장히 심각한 소리라고요. 자 오케이 잘 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지 시절이에요. 일본 놈들이 졸라게 우리보다 세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 들어왔죠. 근데 씨발 조선 사람들이 일본어를 못해. 이건 놀라운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지배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좀 편해보자라는 거 아니야 사실. 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이 거꾸로 생각해봐. 엄마가 아이를 심부름 왜 못 시키는지 알아? 애가 말을 모르면 못 시켜. 왜 우리가 애한테 말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야 물 좀 떠와. 이거라도 알아야지. 이거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문자가 건의가 생기는데 국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거에 문제가 그래. 그래서 진정으로 훌륭한 커플들은 말을 안 한다고. 키스만 하고 있지. 말을 안 해 대개. 쓰다듬고 있고 이러고만 있다고. 다시 돌아올게요. 잘 봐 이거. 얘 조선 여자 나. 내가 이 조선에 온 이유는 뭐냐면 일본에 있으면 이걸 내가 들어야 됐다고. 근데 이제 여기 온 거야. 난 졸라게 세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오르락! 이 사람이 뭐라고 있어? 씨발 뭐지? 그러면 말을 못 하니까 나는 어떻게 돼? 팰 거 아니야. 패면 이 사람이 쪼그린다고. 때리지 말아요. 그쵸? 때리지 말아요. 오르락! 이 씨발 움직여야지. 이걸 가져와야지. 집에는요. 내 말에 쪼는 것 플러스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몸이 움직여야 완성이 돼.
된다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지을 때 노예들이 이집트 말을 모르면 그거 어떻게 돌을 날라 씨발 채찍으로 때릴 수는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언어는 그렇게 탄생했다라는 게 레비스트로스의 생각이라고. 일본 애들의 고민이 그건 거예요. 말을 알아들어야지 씨발 뭘 돌도 나르게 하지. 일본어를 강제로 가르치기도 만만치가 않지. 그래서 당근간 채찍을 만든단 말이에요 조선 사람한테. 일본어를 잘 배우면 주류에 들어온다고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갔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들은 피지배자 중에서 지배자의 흉내를 내게 해주겠다라는 몇 명이 생겨. 이게 우리 계급의 탄생이에요. 레비스트로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린 졸라게 배우려고 그래요. 간성적으로 어머니가 그러잖아. 배워야 된다. 사람은 배워야 된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막노동하셨어. 저희 아버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이거야. 졸라게 공부해야지 편하게 산다. 편하게 산다라는 건 뭐야?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그건 뭐죠? 정신노동을 하면서 사는 거야. 막말로. 안 그러면 육체노동을 해야 돼. 이해되시죠? 글을 많이 배우고 학벌이 높아지면 우리는 편하게 살아.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가려고들 지랄들을 하는 거야. 일 안 하려고. 남의 노동 착취해 먹으려고. 그래야 되니까. 레비스트로스는 이 얘기를 해요. 인류학자가. 이해되세요? 뭐 배웠어요? 대학에서. 자본가가 가장 원하는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한 거 아니야. 컴퓨터 왜 배웠어요? 해야 왜 배웠어? 여러분 삶에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사랑을 배웠어요? 여행하는 법을 배웠어? 음악하는 법을 배웠어요? 타인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어? 춤추는 법을 배웠어요? 뛰는 법을 배웠어? 뭘 배웠어요 지금? 우린 이렇게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레비스트로스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고. 네, 뭐 많이 동감을 해요. 많이 동감을 한다고. 맞죠, 맞죠, 맞죠.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지식은. 그래, 그래, 그래. 많이 배우자.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이 한 말이에요, 베이컨. 베이컨, 알죠? 아는 것이 힘이다가 진짜로 말 그대로 권력이에요. 많이 알면 노동을 안 해요, 직접. 만리장성 공사하는 곳에, 피라미드 만드는 곳에, 그늘진 그곳에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쵸? 그리고 노예들 중에서 이집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일을 많이 안 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여러분들은 더 올라가고 싶죠? 직접 운전하지 말고 운전사 두고 싶지? 자본가가 되고 싶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중에 가장 성공한 게 우리 근혜 언니라고. 가장 성공한 게 이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고 있으면서 민주주의는 요구한다? 이런 개뿔. 민주주의는 뭔지 아세요? 다 일하는 거예요. 모조리다. 한 명이라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일하지 않는데 먹으면 누구 걸 뺏어먹는 거잖아. 일할 용기 있으세요? 있어? 일자리가 없다고? 일자리가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나요? 그런 자리 되고 싶지 않나요? 일 안 해도 되고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리 원하죠. 우린 그런 사람이라고. 자, 누구를 욕할까? 재벌을 욕할까? 권력자를 욕할까? 국회의원들을 욕할까? 누굴 욕할까? 왜 욕해요? 내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돼서? 이거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감당할 생각이 있는가? 옛날 오세훈 때 강북 지역이 보통 있죠. 보통 어떻게 됐냐면 야당을 지지했고 강남이 여당을 지지했고 뭐 이랬었다고. 근데 오세훈이가 뉴타운을 개발했어. 기억나시죠? 그때 강북에서 압승을 했잖아. 한나라당이었죠 그때.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름은 진짜 좋아요. 그렇죠? 더 민주당보다 훨씬 좋아. 한나라, 새누리. 어쨌든 그때 배웠던 거 하나. 강북 사람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롭거나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라 강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목표는 뭐예요? 내가 지배자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지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가지고 있다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이를 하나 놓으면은 저 새끼 어떻게 좀 말 잘 시켜가지고 심부름 좀 시켜야 되지. 이런 식으로 아이 키우는 거예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레비스트로스가 우리한테 묻잖아요. 예? 공부 많이 해서 뭐 하실 건데? 해서 지금 뭐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레비스트로스가 묻는 거예요. 이로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아, 이 뭐냐? 뭐냐? 말 잘 들 수 있는 전문가처럼 부려질 수 있는 내가 된 거죠. 나는 당신들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준비를 다 했어요. 어학을 다 배웠어요. 증권회사? 오케이. 경영학으로 충분히 배웠어요. 명령만 내리세요. 원가 회계 저는 다 해요. 회계사 자격증도 있어요.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잘났다고. 우린 그런 사람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모조리 다. 모조리 다. 그러니 슬프죠. 우리가 배웠던 건 다 노예의 학문이니까. 하나같이. 나를 위한 학문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어느 날 불현듯 이게 뭐야 라는 이런 느낌은 들지만 그 느낌이라 함은 내가 권력자가 안 돼 있어서 생기는 느낌이라는 것뿐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몸이 왜 이렇게 고나지? 이거에 대한 불평이죠. 몸 좀 편하게 살자. 말만 하고 말만 하면 호텔 생활처럼. 호텔이 왜 좋아요? 항상 보면 딱 들어가면 깨끗하잖아. 깨끗하죠. 저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지냈을 때 저희 집에 머리카락 하나 없었어요. 나중에 나와서 살면서 알았어. 청소를 졸라게 해야지 머리카락이 제거되는구나를.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저는 3개월에 한 번씩만 청소를 해요. 자 이렇게 말면요. 머리카락이랑 온갖 털들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뭉쳐져. 싹 뭉쳐져요. 잘 거둘 수 있어. 우리가 항상 청소를 잘 못하는 이유는 어정쩡할 때 청소를 해서 그래. 많이 쌓이잖아요. 쌓이면은 더러운 곳과 아닌 곳이 딱 구별이 되고 이렇게 저 자 같은 걸로요. 이렇게 깎는다고. 깎으면 애들이 이렇게 말려. 싹 말려요. 하신 분 있어요? 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뭔 얘기하다 지금 또 이 얘기를 하지? 응? 응? 아 그래 그래 호텔 가면 편하잖아. 왜요? 돈을 내니까 침구 정리 다 해놨잖아. 놀랍게 깨끗하지 않아요? 에? 무슨 말인지 알죠? 호텔에 지내는 걸 왜 좋아하죠? 일 안 하려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벌어진다. 내가 일을 안 하면 누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아니면 너무 당연하게 경기가 풀려서 근혜 언니 말대로 어떻게 돼서 경기가 돼서 여러분 취업도 해서 돈 잘 벌어서 호텔 가서 그렇게 살고 싶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레비스트로스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육체 노동을 감당할 생각이 있느냐고.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아들을 안 시키는 거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이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씨발 난 살아있다 이 새끼야. 이 냉장고는 내가 든다. 뭐 이럴 수 있냐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럼 아들도 집에 잘 들어온다고. 아버지가 혼자서 일하기 때문에. 되게 아들이 겉도는 이유는 아버지가 졸라게 일시켜. 좀 앉을만 하면 담배 사와 이 새끼야. 말을 알아듣는 거지. 아! 권력에 저항하는 방법도 하나 알죠?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면 돼. 사장이 야 그거 좀 저 보고서 좀 가지고 와.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돼. 단점은 잘려요. 곧. 안 나가도 돼. 그냥 버텨.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너 나가. 그랬다. 갑자기 그 저 바틀비가 생각난다. 바틀비. 필경사 바틀비 알아요? 허먼 멜빌의 유명한 작품 백경 보지 말아요. 허먼 멜빌 알죠? 백경. 모비딕 쓴 사람. 그 사람의 단편성에 필경사 바틀비가 있어. 바틀비의 저항 방법이 굉장히 재밌다. 너 나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나가. 나중에 걔는 있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새로운 주인이 와가지고 원래 나갔던 주인을 찾아와. 쟤 좀 데리고 가라고. 오죠. 전 주인이 와서 야 너 왜 안 나가. 나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저항이 있어요. 단편. 필경사 바틀비를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레비스트로스랑 비슷해. 말귀를 몰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야 그 놀라운 방법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부름 안 당하려면 빠삭빠삭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꾸 까먹는 게 좋아. 두부 사와! 그러면은 게임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게임하고 있다가 엄마가 두부 왜 사와! 응? 누구세요? 이러면 돼요 그냥. 거꾸로의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레비스트로스 생각이 난 거예요. 레비스트로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온다고. 많이 배우고 많이 배워서 문자도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이 알면 나는 최고급 노예, 좀 편안한 노예가 되는 건데 우리의 욕망 속에는 저 파라오처럼 되려는 게 있다면, 우리한테 만약에 그게 있다면 민주주의는 상당히 멀다. 이해되시죠? 어제 제가 썼었던 부분에 철학대 철학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더 보강을 한 게 백장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백장 스님. 백장 스님 아세요? 모르죠. 처음 들었지. 백장. 적으라니까. 백장. 백장. 백장이라는 스님이 백장 청규를 만들어요. 백장 스님이 만든 맑은 규율 청규. 청규는 기억이 안 나. 많은 부분이 안 나지만 하나가 기억나요. 조당주집이라는 책에 백장 화상 정기가 실려 있어요. 조당집 안에 우리의 유명한 원효 얘기가 거기도 실려 있어요. 원효 얘기. 해골물 얘기가 거기 있다고. 조당집이라는 건 동아시아의 유명한 스님들의 정기를 이렇게 짧게 쓴 거예요. 서점에 가면 팔아. 아무도 안 사요. 그치? 그 몇몇 확인할 수 있어. 원효도 있고 의상도 있고 백장도 나온다고. 백장이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일일 하루예요. 하나 일자 날 일자 하루 하루 부작 아니 불자 일할 작자 작업할 때 작. 하루 일하지 않으면 일일 불식 하루 먹지 않는다. 백장청규의 핵심이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거를 몸소 사신 거야. 제일 큰 스님인데 일을 하신 거예요. 나이가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좀 이런 거야. 제자들이 아유 저 할아버지 저거 저 비틀비틀하고 막 저러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스승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쟁기인데 쟁기를 숨켜요. 그 상자 스님이 상자라고 그러니까 수제자급이 숨켜. 그러면서 이제 그만 일하시라고 저 하라고. 백장 스님이 안 먹어 밥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백장이라는 사람. 백장이 뭐 했을까? 자기가 놀면 안 된다고요. 그 사회는 더러운 사회가 돼요. 스님들 사회는. 예? 일 안 하는 놈과 일하는 놈이 생긴다고. 백장 스님이 우리한테 온몸으로 가르쳐줬던 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요거 가슴에 새길 수 있어요? 이걸 새겨야 된다고.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저 임금 많이 받는 저 새끼 만나서 업히려고 하지 말아요. 이해돼요?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야. 에? 저놈을 직장에 졸라게 열심히 보내고 영양제도 먹이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내조라고 그러나? 내조는 무슨 내조야. 안에서 조종이지. 조종을 저 소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편하게 살아보자. 물론 명분은 있어요. 나도 안에서 힘들다라고. 하지만 알잖아. 뭐 하고 있는지. 스스로는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여러분이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면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의 원칙에 하루 노동한 걸 가지고 기꺼이 누군가한테 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뭐 100%예요. 백장의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른다고.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백장 스님이 몸으로 일해야 된다? 에? 에? 몇 살이에요? 얹혀 지내세요. 예. 예.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이구, 예리한 질문인데 화도 나요. 저런 질문을 받으면 요진즉슨 이런 거야. 뭘 먹어야 일을 하죠. 씨발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런데 또 일을 해야지 먹지. 이 딜레마에 빠져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지금 그렇게 부모님한테 얹혀 지내는 게 미안하세요? 아 그러면 됐어요. 그럼 그렇게 사시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부모한테 의지 안 하려는 사람의 심리 하나는 뭐냐면 부모와 연을 끊으려는 사람들이요. 많이 손 벌리면 안 돼. 그만큼 내가 뭘 해줘야 된다니까. 저분은 자의반 타의반 부모를 졸라게 모시면서 살 거예요. 치매 걸린 부모를. 그 각오가 있으면 퍼져도 돼.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은요 내 삶의 준칙이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는 조금 게임은 달라.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100배 이상 갚아야 된다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면은요 부모한테 손 벌리면 안 돼. 하지만 어떤 사람이 부모한테 손을 벌리고 있었을 때 물어봐요.
너 부모 사랑하니? 그럼 사랑한대. 그러면 등쳐먹어라. 부모가 일할 동안. 왜냐하면 그 부모를 업어야 돼. 그러니까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삶의 원칙에선 일일부작 일일부식은 100% 맞아. 타인과 관련이 됐었을 때는 조금 게임이 달라요. 나 혼자 살 때 사실 일일부작 일일부식 하기 힘들지. 감기 몸살 걸렸는데 어떻게 일을 해.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쉬어도 나를 충분히 아껴서 지가 하루 동안 일했던 걸 나한테 먹여줄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하지만 먹을 때 어떤 느낌? 네가 쓰러지면 내가 먹인다. 이해되세요? 이러면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고 타인과의 관계에 들어가잖아. 예, 뭐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예. 서른 살에 부모한테 의지한다. 어, 그거 괜찮아요. 훌륭한 거죠. 부모가 능력이 있는 거야, 일단은 좌우지가. 부모 좀 능력 있어요? 등칠 수 있어? 어, 등치려고 그랬더니 부모가 등치려고 그래? 느낌이? 어때? 아,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고 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업을 거다. 업게 되어 있어요, 또 그건. 그건 상관없어. 반면 부모랑 빨리 연을 끊겠다라고 그러면은 뭐 돈 벌어 지내요, 혼자서. 그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그거는. 똑같아. 어떤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충분히. 예. 지금 몇 시예요? 예? 우리가 7시 반에 시작했죠? 쉴 때가 됐죠? 어우, 발리가, 여기가 조명이 어떠냐면, 통닭집 알아요? 통닭? 전기통닭? 저는 여러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땀만 나고, 발리는 땀으로 흐르고, 아우, 이래요. 저희가 대충 뭔지 아시겠죠? 지금 강의가 끝났잖아. 지금 이제 워밍업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철학 대 철학을 쓰느라고 이 강연을 별로 못했어요, 지금. 간만에 지금 강연을 한 거예요. 강연을 한 거고. 이제 지금 목이 트였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서론이 끝난 거예요. 여기다가 쉬는 시간마다 여기다 계속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담배를 하나 피고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 치사한 나라에 대해서 또 핵심적인 거 하나 정도 강의를 하고 이어서 이거 가지고 저분처럼 저 얘기처럼 가고 기본적으로는 치사한 나라 큰 구조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 아무 얘기나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테마만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된다고. 이 세상에 사소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 사소한 일은 하나도 없다. 혁명가도 어느 날 모이기로 했어. 우리 집회는 12시에 화염병을 들고 청와대를 공격할 거다 모였는데 못 가. 못 가는 이유는 뭔지 알아? 등이 가려워서. 등 가려운 게 진짜 중요할 수도 있어. 이 세상에 사소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남들이 그런 사소한 일 가지고 왜 안 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부리는 거야. 나한테 등 가려운 건 너무 소중한 거다. 때진 이럴 때가 있지. 오늘은 속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나왔다. 속옷 따위야 뭐 중요해. 나한테 목숨 가도 같다 속옷은. 이러면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가진 문제 고민하는 것들은요. 사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요것만 알아도 인문주의자가 된다. 아이가 막 고민하다가 왜 이렇게 게임이 안 돼 씨발 막 뭐 이럴 때 엄마는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는 인정받았다고 느낀다고. 누가 평가를 해요? 이 문제가 더 세다고. 그런 거 없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러면 한 사회는 한 조직은 민주적인 단체라고 해도 전체주의로 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치사한 나라에 어울리는 것들만 넣는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집에 키우는 고양이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제가 주는 참치를 요새 먹지를 않아요. 영. 뭐 이런 것도 넣어도 돼요. 그것도 다 된다고. 뭐 상관없어요. 중간중간에 왔다가 여기 넣으시면 돼요. 잠깐 이제 12분 쉬고 저기 가셔서 매상을 격렬하게 먹는 거죠. 이거 저 땀나는 거 보이죠? 마이크 잡고. 이게 다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해서 좀 먹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10분 정도 있다가 볼게요.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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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